파김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김치에 사용하는 파는 쪽파죠. 그럼 쪽파김치라고 불려야 할 텐데 오해하기 쉽게 파김치라고 불리죠.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배추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등 사용하는 채소 이름을 정확하게 쓰는데 왜 파김치만 쪽파김치라고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파, 말 그대로 그냥 파김치를 담아봤어요. 쪽파를 거의 구하기 힘든 해외에 사시는 분들 또는 쪽파 값이 너무 비싸져서 그냥 파로 파김치를 만들어야 할 경우 유용한 레시피일 듯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들어 먹어보니 알려드릴 꿀팁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중간중간에 꿀팁에 대한 설명 깨알같이 넣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짜 파로 만든 파김치 맛이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시피 과정 들어갑니다. 일단 파 1kg을 다듬어주세요. 누렇게 뜬 파 잎을 제거해주시고 뿌리도 잘라주세요. 두꺼운 대파가 아닌 얇은 파를 골라 구매해주세요. 그래야 파김치 만들 때 수월합니다. 너무 두꺼운 파는 절여지는데 오래 걸리고 완성한 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질겨지더라고요. 다듬은 파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고 하얀 머리 부분은 두꺼우니까 십자 모양으로 2, 3cm 정도 갈라주세요. 저는 십자 모양으로도 해먹어보고 아예 흰 부분을 반으로 갈라서 만들어보기도 했는데요. 파김치를 빠른 시일 내에 드시고 싶다면 반으로 길게 잘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요. 액젓을 총 140ml 부어줍니다. 액젓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반을 나눠 양쪽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액젓은 꽃게 액젓,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상관없습니다. 저는 까나리 액젓을 사용했어요. 액젓을 이렇게 부어 30분 동안 절여줍니다. 절여지는 동안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믹서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생강 8g, 마늘 10g을 넣고 매실액 2밥스푼, 생강청 1밥스푼 반을 넣어주세요. 사과 1개, 양파 반개를 손질해 잘라 넣어주세요. 새우전 넉넉하게 1스푼 반도 넣어주세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 준비해주세요. 파에 담겨있던 액젓에 믹서기로 갈아놓은 양념을 넣어주시고 액젓에 담겨있던 파를 건져 고춧가루 40ml를 파 하단에 골고루 뿌려 고춧물을 들여줍니다. 고춧가루 140ml를 넣어주세요.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끝! 파 밑부분에 양념을 충분히 묻혀주고 잎에는 얇게 발라주세요. 통에 잘 넣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본 레시피입니다. 양념 비율은 앞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부 반을 갈라주시고요. 비교적 얇은 파도 반드시 갈라주세요. 얇아 보여도 안에 이렇게 스펀지처럼 속이 차 있어 간이 배어들지 않거든요. 쪽파와는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깝더라도 노란 떡잎은 물론이고 살짝 말라있는 겉잎도 제거해주세요. 그래야 싱싱하고 맛있는 파김치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에서는 파 안에 간이 거의 배지 않아 일주일 동안 숙성 기간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번에는 간이 잘 배어들도록 파를 더 눕혀 액젓을 부어줬어요. 동일하게 30분 절여줬고 10분에 한 번씩 액젓을 끼얹어줬습니다. 마지막에 양념을 부어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레시피와 첫 번째 레시피의 차이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두 레시피 다 떡잎 제거는 동일했지만 겉잎 제거는 두 번째 레시피만 했어요. 두 번째는 파 하얀 몸통 부분을 얼마나 갈라줬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파를 액젓에 절일 때 얼마나 파를 눕혔냐의 차이입니다. 결론은 두 번째 레시피가 더 괜찮았다입니다. 진짜 파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파 김치는 흰 쌀밥이나 짜장라면에도 얹어 먹으면 감칠맛이 돌고 익었을 때는 파 김치찌개 또는 파 김치 볶음밥 등 다양한 메뉴로 활용할 수 있어요.
파김치 맛있게 드시고 파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도 즐기시길 바랍니다.